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애정해주시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ETF 마케팅 본부에서 근무하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베트남 펀드 ETF, 이렇게 베트남 투자 관련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저희는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 중에 최초로 이 베트남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베트남의 생생한 소식, 베트남의 주로 주식시장 얘기가 주로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들을 좀 현장에서 직접 연결을 하고자 베트남 나우라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앞으로 이제 방송을 이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베트남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뭐 앞으로 향후에 베트남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베트남 법인의 이 전체 베트남 펀드와 ETF를 총괄하고 계시는 이준상 본부장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준상 본부장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또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2월 들어서는 뭐 FOMC, 미국 FOMC가 2월 시작과 함께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먼저 일단 파월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단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없어질 것 같다는 금리 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간 호재였다면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부터였죠. 이제 다시 이제 고용 지표 때문에 아마 시작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긴축의 우려가 또 이제 솟아오르면서 또 이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지금 파월의 말대로 그냥 여기서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탕 온탕을 계속 한 주 한 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베트남 주식 시장을 좀 이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베트남 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베트남 투자자들의 어떤 말씀하신 흐름에 같이 연동되는 부분은 아마 로컬 투자자분들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지난주 증시 베트남 로컬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 흐름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캔들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지난주 월요일인 6일날 이제 약 1% 정도 요 부분인데요. 1% 정도 이제 상승 마감하면서 전전주 약세 흐름을 단기 조정 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산뜻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죠. 이 빨간색 부분인데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에 요 이제 빨간 게 이제 떨어진 부분이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2% 그날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에 2%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흐름상으로는 단기 하락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간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주가 흐름이 1월 말에 지수 121선을 상회하는 움직임으로써 나타난 후에 주가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보시면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겼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주 200일선을 저항을 지주 20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을 받은 후에 나타난 모습으로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체별로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본다면 조금 전에 이제 로컬 투자자들은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내내 순매수를 유지했었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이제 8일 연속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따진다면 지금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조정은 베트남 로컬 투자자 중심으로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랑 국내 주식시장 모습이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1월 달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모습 내내 이제 국내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순 매도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외국인들은 그 기간 동안 좀 주식을 사 모으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베트남 증시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내국인들은 좀 주식을 좀 내다 파신 것 같고, 외국인들은 뭐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는 흐름 이어졌다고 볼수 있고, 또 1월 달은 그런 흐름 덕분에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2월 달에 특히 뭐 지난주부터는 약간의 뭐 기간 조정 이 정도를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이렇게 지난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뭐또 투자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난주를 지배했던 베트남 주식시장에 한 두세 가지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유달리 키워드가 좀 많이 나타난 한 주인 것 같고요. 뭐세 가지 키워드 정도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실망, 스피드, 그리고 소문을 한번 네, 골라봤습니다. 실망, 스피드, 그리고 소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실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배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 2일날 그 베트남 총리 이름이 미터 찐인데, 찐 총리께서 정부 회의석상에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분이신데, 총리께서 화면에 그 회의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거시 경제는 안정적이지만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언급했고, 이어서 부동산 기업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제거하고 특히 회수채 발행 관련 문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언론 등도 이제 부동산 관련 부분은 GDP의 11%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된다면서 관련 부동산 개발 부분이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군부를 떼면서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증시가 하락한 것이 글로벌 증시와 약간 시차를 두고 하락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살펴보자면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회사채 발행 요구를 아주 타이트하게 변경한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리께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이런 지시를 했으니까 중앙은행도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은행 쪽에서 약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시장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8일에 슬쩍 중앙정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뭐제 생각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기사를 중앙은행 부총리 이름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은행 부총리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인데, 이제 내용을 이제 그 기사 발언 내용을 요약하자 그러면, 여전히 채권과 은행 대출 등 시장의 크레딧 부분에는 부동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전체적으로 약21% 수준이다라고 전제를 깔면서, 중앙은행은 지난해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분에 대한 대출을 지속했으며 투기성이 짙은 부분에만 신용 리스크를 통제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뭐 미상환 대출 규모가 얼마에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라고 내용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앙은행이 지난주 8일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큰 회사들 회장들과 시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뭐 이때 화면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이 중앙은행 여성분이신데 총재이신데요.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가지면서 뭐 시장 분위기도 좋고 기대감도 주식시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빙그룹 관련자들과 그리고 호치민 부동산협회 등 굵직굵직한 분들이 이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이 중앙은행 총재께 이제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7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5가지만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사채 발행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소해달라. 그리고 둘째, 시장 미상환 만기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좀 2년 정도 연장해달라. 그리고 다른 산업보다 그 담보 비율이 높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번째는 이제 회사채 문제는 중앙은행이 아닌 재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좀 재무부에다 건의를 좀 해달라. 건의를 해달라. 마지막으로 우리도 좀 국가적인 지원 패키지 부분을 좀 적용해달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중앙은행 답변은 시장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 또한 주요 답변을 요약하자면, 부동산과 건설사들을 위한 신용기관의 대출 가능액은
대출 가능액은 뭐 부족하지 않고 여전히 여유가 있다. 하지만 대출을 희망하는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대출을 위한 담보 요건을 좀 맞추지 못할 뿐이다라고 밝혔으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계자들의 요구사항만을 청취하고 시장 기대했던 그럴싸한 정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두 번째 키워드를 실망으로 좀 설명을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아, 그첫 번째 키워드를 실망으로 드렸습니다.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 뭐 양측 모두인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하고 약간 좀 이제 주변만 맴돌다가 이제 시장의 기대를 못 미치는 좀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 정리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 좀 긍정적이 오늘도 오전장은 좀 월요일은 좀 하락하면서 출발했죠? 지금 제가 월요일 1시 반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시간은 11시 30분. 네, 그래서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장도 좀 약하게 시작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에는 조금 좀 이렇게 좀 호재가 될 만한 재료도 있습니까? 두 번째는 호재고 세 번째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두 번째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지난주에 관세청에서 통관 시간과 사건 출고 시간을 약10% 정도 줄이고 지난해 한국 뭐 예를 들어서 그 줄인다 그런다 그러면 이걸 지난해 한국과 베트남 무역 간의 이런 수출입 품목마다 다르지만 한국 베트남 간의 이 기간 수출입 기간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약 20일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보통 한국이나 베트남을 서로 무역이 왔다 갔다 할 때는 15일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컨테이너 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과 수요일 기간이 약 3일 정도에서 5일, 이 15일 중에서 3에서 5일 정도가 이제 통관 기간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단축한다는 10% 정도의 적용하면 9시간 정도이고 이는 하루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또 화면을 통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베트남 이제 관세청의 부분이 이제 제목을 입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단순하게 전년 수치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6% 정도 늘어나는 효과 이게 지금 마지막 무역 수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6%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올해 무역 수지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좀 기대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서 나타나는 효과를 정도로 뭐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 한요 정책만으로 6%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키워드죠? 세 번째 키워드에 마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고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문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빌리 관련 불독수사,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놀란 상태이고 최근에는 베트남 주석, 우리나라 뭐 대통령 정도 이제 국방과 정치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베트남 주석이 본인 관할의 부주석을 포함한 관할 직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자진 사퇴를 하는 상황이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에 난 이렇게 생채기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신임 주석이 선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대형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가 구속되는 소문이 돌면서 막판에 장을 좀 2% 가량 밀어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브 청취자들을 만나는 오늘 2월 13일 현재까지 그와 관련된 사실 여부는 저는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시장을 밀어버린 이 루머도 그냥 단순 루머에서 그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 2월 10일에도 장 마감 무렵에 15분 정도 앞두고 공안부 증권 계좌 조사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던 지수가 장 마감까지 약 0.8% 하락하면서 마감되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지난해 모 건설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보유 중인 엑심뱅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은행이 그 있는데 베트남의 그 수출입 한명인데 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베트남의 수출입은행 뭐 베트남에 오셨던 분들은 요 화면을 이제 보시면 아이고
여기 이제 보시면 요 마크를 가진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팔았습니다.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았는데 이 물량을 이제 뭐 운영사가 받아준 이후에 이 종목의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떨어졌다 팔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운영사가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 이 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설명인데요. 일단은 조사가 진행되는 거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네. 또한 그날 당일 금요일 날 이제 로이터에서도 이 관련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급해드린 그 물량을 받은 운영사는 베트남 드래곤 캐피탈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드래곤 캐피탈이라는 곳은 베트남 외국계 운영사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입니다. 이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드래곤 캐피탈 대표의 사진인데요. 이 운용사에서 어제 언론 보도를 냈는데 내용은 이제 해당 기간에 우리가 관련 펀드들의 많은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정부나 국가중앙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거래다. 완전히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뭐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또한 징후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우리는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작 부분에서는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같이 그때 상황을 많이 현장에서 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좀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관련된 이 급락 부분이 이후에 거래된 부분이 이제 이때 이제 급락하면서 공시를 했습니다. 사전에 이제 공시가 있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다른 은행주보다 아주 엑심뱅크가 그럴싸하게 월등하게 수익률이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묻혀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약간 뭐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본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또 이미 이렇게 지금 주가 조작 얘기는 지난주에 시장의 투심 약화에 좀 영향을 미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또 선반영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뭐 먼저 지난주에 이미 시장 약세에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또 반전으로 이번 주에는 또이 사태가 뭐 주가 조작과 관계가 없다거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무슨 결론이 나면 조금 더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좋겠다라는 저만의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그래서 생각 좀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해보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뉴스에 들으셨겠지만 한국 투자자분들 뭐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 뭐 저희가 계속 베트남 주식시장을 올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계속 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시고 2월 달 보셨을 때 앞으로 이번 주와 뭐 2월 말까지 혹은 3월까지의 주식시장 흐름이 어떨지 또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동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율 관련된 부분도 혹시 이제 전망 관련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발생을 많은 분들이 이제 환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율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베트남 BSC 증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BSC 증권을 잘 모르실 텐데 베트남 BIDB 은행은 대충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은행이 소속돼 있는 증권사고요. 제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게 그 아이고 예. 여기 이제 BIDB BSC 은행 증권사하고 우리나라 하나은행하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를 계약을 하나 맺는 증권이요? 장면인데요. 이제 하나증권이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하나증권이 35%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당 증권사에서 약간 부정적 시나리오하고 긍정적 시나리오를 둘다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5.25%까지 인상하고 베트남 로컬 물가가 5% 정도 넘었으면 지난해 말 대비해서 한3.2% 정도 오른 수준 한 24,400동 정도 생각을 해서 한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제 검정색 선이 그 환율 움직임이었고 한요 정도까지 오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시대
대표 뭐 시중은행의 달러 매도 환율이 23,700동이다 보니까 지금도 한 700동 정도 오른 수준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한 130억에서 150억 달러, 그리고 해외 송금액 역시 전그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조금 올라간 중간에 나타나 있는 요 정도까지 뭐 거의 횡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나타난다고 예상을 했었고요. 사실 반면에 요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 리서치 전문기관 피그룹에서 동화 환율이 오히려 3% 정도 하락해서 22,900동까지 아, 여기는 하락할 것이라 화면에 요점을 숫자가 비슷한 좀 시간. 잘못됐네요. 23,900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베트남 아, 예, 동화가 아이고, 네, 그렇네요. 강세가 되는 거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22,900동. 예. 22,900동입니다. 예. 네. 뭐, 요즘 뭐 바로들 많이들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한번 고쳐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요점도 22,000. 베트남 통화가 굉장히 뭐 저도 어디서 듣기로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게 특별히 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그뭐막 널뛰기 하는 다른 나라 그 신흥국 뭐 혹은 뭐 프론티어 시장의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달러 대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동화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뉴스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환율 제도의 차이도 좀 문제가 있겠죠? 아, 그럼요. 이제 뭐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한세개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무역수지가 전환돼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건 그렇죠. 가장 큰 이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본하고 한국 등 해외로 외국인 그 베트남 근로자들이 많이 가셨어요. 아, 그래도 그렇죠. 그 부분이 거의 작년에 무역수지를 뛰어넘는 규모까지 해외 송금액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IMF 전까지는 이제 외화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그렇죠. 아직까지 경제 체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도 외화 유출입에 대해서 허가받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약한 체력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자유를 주지 않느냐라고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IMF 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서 유지했기 때문에 같은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네, 고맙습니다. 그 주식시장 전망도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같습니다. 예, 해주시면, 네. 주식 시장 전망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번 뭐 숙전 핫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베트남 한투증권 법인의 전망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투증권 법인의 이제 투자 전략가는 미스터 히우라는 친구인데요. 네. 얼굴을 또 제가 준비해서 또 미스터 히우라는 친구인데 이제 유튜브 활동도 좀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네. 이제 거시 경제 부분과 기술적 부분을 아주 많이 공부하고 이를 시황에 반영하는 유능한 전략가 중에 한명 정도로 네. 저는 꼽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전망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그러시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지난 3개월간 이제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단기로 마감돼서 기술적 조정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경제 지표, 특히 1월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이 투자 심리나 시장에 반영되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반영된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의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회복에 판단을 할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국채 발행과 관련된 규정의 변경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 친구의 이제 전망한 악재 흐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로 악재가 반영하고 뭐 긍정적인 회사채 발행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정도까지 하락을 해서 이 부분에서 저점 테스트를 하고 올라간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승 흐름은 그렇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정도에 같은 흐름에서 1000선을 살짝 하회하고 반등하는 움직임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부정적인 소식이었고요. 다음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나 덧붙이자면, 이곳에 있는 비나캐피탈 증권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에 대한 의견인데요. 해당 연구원은 올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전제로 좀 깔았고요. 그 이후에 시장 추진력은 올해 1월 달에 소외되었던 종목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은행주보다는 빙그룹들 소외 종목들을 좀 언급했고요. 지수를 따라가는 이제 베타플레이보다는 종목별 접근이
높은 승률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뭐 지수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이라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의 얘기만 좀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예. 지난주 그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뭐 지난주 금요일에 엑심뱅크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영향을 계속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소식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계속 확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 후반에는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바닥다지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하고 또그뭐 긍정적인 의견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또 지금 점심시간이죠? 베트남은 이제. 네, 그 점심시간입니다. 네. 점심시간을 희생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베트남의 생생한 그 시장 현황 또뭐 환율 소식까지 전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번 연결을 해서 또 최근 한 주간의 얘기를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내서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영상 시청해 주신 투자가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